당신이 알려준 거다, 당신이. 예?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당신, 이거 뭐야? 말씀하세요. 7시에 뭘 했다고요? 왜 5시에 비석으로 향했냐고요? 사랑마을에서 온 거 아니야? 그다음 뭐 하셨어요? 몰라요, 나도 모릅니다. 고마워라! 당신이 저를 의심하잖아요. 아니, 나 의심스럽다니까. 몇 번을 하라고 싶어. 와, 진짜로? 우와! 대박이다! 내 이름은 탐정이죠. 탈려라! 방타! 오랜만입니다. 여러분들, 탈려라 방타. 몇 달 만이에요? 그니까요. 아, 진짜 오랜만이네요. 아, 세 달? 세 달? 네. 아, 머리색 화려하네요. 네, 머리색을. 예. 했다요? 예. 했다요? 더워라, 방타이! 더워가지고. 안 돼요. 상표 이름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아, 네. 아, 아이스크림 같아. 네. 더워가지고. 네, 오늘 뭐 하나요? 저번에 한번 그 파랑마을 하셨던 기억 나시나요? 네. 아, 근데 이런 게임 진짜 너무. 아, 이런 게임 너무 화나. 거기서 좀 더 과거로 여러분이 돌아오신 겁니다. 아, 돌아오고 앞에 그 마을에 좀 더 과거로 돌아오고. 그런 마을이에요. 자, 오늘 파랑마을은 혼자 살아 방탄 마을입니다. 그때 저 태어나기 전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맞습니다. 태어나요. 여기가 7, 80년대. 아, 그럼 다 태어나기 전이네. 70년대까지. 네, 그렇죠. 네. 자, 여러분은 오늘 과거의 방탄 마을로 지난밤 평화로운 방탄 마을에 누군가 아미 비석을 깨뜨리는 사건이 아니 아미 비석을 깨뜨리는 건방진 놈 진짜 아미 밤 비석을 깨뜨리는 일이 발생을 했고요. 아하. 조선 시대부터 그 마을을 지켜주는 아미 비석이 망가지면 마을에 안 좋은 일이 닥친다는 전설 때문에 아니. 마을 사람들 여러분이 뭐였어요?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덜덜덜 이중에 범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아미밤 비석을 깨뜨린 범인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아미밤을 깨뜨린 범인. 지민아, 형 눈을 잘 봐봐. 벌써 끝났어, 스피킹? 오케이, 오케이. 제이홉. 오케이, 제이홉 딱 튀어나. 여기 스파이 좀 했을 거야, 이거. 빨리 떼봐, 빨리. 메롱. 자, 이제 날씨 안 춥니다. 뭐예요? 롤카드인가 보네, 이게. 자, 아, 이제 넘겨. 본인의 야. 룰을 한 번씩 다 소리내서 1900 네, 돌멩이도 다이아몬드처럼 찍어내는 마법의 셔터 서울 깍쟁이 같아 보이지만 늘 사진기를 들고 감성샷을 사랑하는 감성인 불리한 상황에서 필살기인 눈웃음 한 방이면 모두가 사르르 녹는다 이런 거는 이거 뭐 아이돌 소개 아니에요? 초능력자야? 왜 사르르 녹아? 미용호흡. 미용호흡? 차라리 헤어호흡 이런 게 낫지 않나? 미용호흡. 민사진과는 방탄마을에서 둘도 없는 중마가오 사이. 뭐야? 브랜드요? 아, 브랜드요? 브랜드였어. 아. 전제주가 좋아 마을 사람들의 머리는 모두 미용호흡에 손을 거쳐간다. 화려한 리액션 덕분일까? 미용호흡에게 머리를 맡기면 마음이 편해지는 마을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들을 술술 내는. 오! 근데 적혀있는 건 딱 스파이긴 하다. 내가? 예. 24시간 게임방 풀가동 이번 생은 게임에 죽고 게임에 산다 제일 잘하는 게임은 팔씨름 손님이 없어도 돈 머니 비 해피 내가 하면 그만이다 그 외엔 노 관심 노 땡큐 근데 요즘 나를 기척하는 인간이 있다 바로 김부자 아니 글쎄 절대 안 판다니까요 뭘 안 파는 걸까? 땅 팔라는 거겠지 뭐
나이, 출신, 가족관계 등 그 무엇도 아는 이가 없다. 본인이네. 그냥 어느 날부터 자연스레 골목대장처럼 동네를 누비는 해맑은 일이. 야, 이런 애들 무섭다. 그냥 바보야. 실화손이 아니야. 백수 아니야. 이런 애들이 원래 바보야. 네. 동네 의사 선생님 집에 새를 들어 살고 있다. 또 돈은 있네. 동네 꼬마들 사이에 대장 노릇을 하는 거 보니 동네 바보는 아니고. 26세 동네 꼬마들 대장 노릇을 하면 바보 아니야? 바보 아니야 그냥? 아니야, 똑똑한 걸 수도 있어. 나이를 모른대요. 네, 나이를 모르는데 컷을. 광산 마을의 거진 모든 집의 건물 주인이고 역당부자. 지주야. 잘 보야겠네. 독특한 소유욕으로 모든 재물건에 이름 석자를 적어놓는 버릇이 있다. 오. 요즘 눈독들이는 게임장을 매입하려 온갖 돈을 끌어모으는 중. 유진해. 절대 안 판다. 근데 유진해. 안 판다. 나 팔아라. 사실 내가 네 아빠. 동네 바보다. 여기 있어요. 스카타리아우 성인 매평소 알바생 특유의 유머러스 함과 능글맞음으로 느낌표 기, 느낌표 폭, 느낌표 팔. 덕분에 언제나 붐비는 매평소로 극장의 실세 중 실세. 영화배우 꿈을 이루기 열심히 알바를 뛰던 도중 드디어 오디션 기회가 생겼다. 오, 영화배우를 꿈꾸고 있어. 짠! 네, 뭐 그런 컨셉이네. 이해됐습니다. 오케이. 이게 이제 사건 당일이 지난 1900몇 년 6월 13일 그날은 해가 점점 길어지는 초여름의 입구였고 어김없이 평화로운 방탄 마을이었다. 그런데 저녁 7시경 갑자기 마을에 정전이 일어났다. 다시 전기가 들어오기까지 단 1분 60초죠? 수호비석이 아미비석이 1분 만에 깨졌어. 아미비석이 망가지면 마을에 안 좋은 일이 생긴다는 전설 때문에 마을 사람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는데 누구야? 누가 아미비석을 깨뜨렸어? 지금 이것만 보기에는 솔직히 뭐 박 대장과 사실 김 부자가 의심이 되긴 합니다. 그렇죠. 네, 왜냐면 김 부자는 난 당신의 의심이 됩니다. 딱 이상해요. 아니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를 술술 털어놓게 만드는 그 미용호. 여러분 아직 몰라요. 아직 몰라요. 자기도 자기가 마피아인지. 오케이. 브로커. 아 왜 진탄정만 녹색이지? 아 왜 진탄정만 녹색이지? 삼성적인 범인이 아니에요. 물어본 거야. 물어본 거야. 예리한 척하지 마세요. 쓸데없이 예리했어. 맨 뒷페이지에 사실 롤이 있고요. 근데 이거는 절대 아무한테도 보여주시면 안 돼요. 오케이. 오케이. 보셔야 돼요. 네. 오케이, 알겠어요. 보려고 하지 마라. 그래, 보려고 하지 마자. 아, 진짜 좀 재미없지. 자, 진탐정. 전 개인. 민 사진. 안녕하세요. 전 개인입니다. 박 대장 김. 이 맨디 보고 부자. 놀라는 표정 하나씩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 우리 리액션 한번 찍어. 자, 보는 순간 자, 형부터 뭘, 한 명씩 하자. 한 명씩 하자. 놀려야 되는 거지 그냥. 한 명씩 하자고. 다 같이 놀려야 돼. 자, 보세요. 하나, 둘, 셋. 맨디. 하나, 둘, 셋. 맨디. 아, 놀란 거야? 오케이. 오케이. 아, 놀란 거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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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정도 봤어? 저 정도 많이 놀랐네. 우리 동네 연기 대장. 오케이. 자, 저 갑니다. 아, 기네. 나 찾기 힘들었어. 잠깐만요. 몰랐는데 기네. 기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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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트는 봤어요. 아, 네. 범인. 근데 좀 길어요. 예. 네. 뭐가 길다는 거야? 네. 뭐 보세요. 맨 뒤에 장을 보시면 됩니다. 네. 맨 뒤에 장. 뭐 이런 건 사실 안경 한번 벗어주세요. 오케이. 뭐 탐정은 볼 필요 없잖아요. 저도 뭔가 써 있지 않을까요? 탐정이지만 스파이입니다. 아, 진짜. 와. 아무것도 없어요. 왜? 어, 아니. 아, 연기한 거. 뭐 있네. 뭐 적혀 있네. 진탐정 파이팅 적혀 있어요. 진탐정 파이팅 적혀 있어요. 자, 지민이 봤어요? 자, 위에 팩트가 딱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자, 태영이. 다 봤어요? 오늘 보세요. 오케이, 무덤덤하군. 자, 김혜표.
뭐야? 놀라는 표정. 자, 오케이. 좀 디테일하게 봐야겠는데, 이거? 좀 길어가지고. 어, 그렇단 말이디. 여러분, 아... 빠져드세요. 자기 컨셉에 빠져드세요. 오케이. 자, 가볼까요? 아, 자, 이제 다들 숙지하셨나요? 게임하러 가야 돼. 잠시만. 빠지고 있는 거예요? 웃지 마. 들어왔는데? 박 대장 들어왔어, 지금. 아, 웃지 마. 웃다가 해야지, 웃다가, 웃다가. 아이씨, 손 뭐야. 웃지 마. 저희가 일단 지금 각자 맞는 소품을 좀 드릴게요. 자, 이거 김부자 씨. 네. 자, 진짜. 아, 일수가 막 나왔어? 아, 가방 안에는. 죽인데? 전출지가 다 있어요. 이것도 제 거예요? 네. 박대장 씨. 바보 맞네. 바보네. 바보네. 바보 맞네. 다 적었어요, 당신에 대한. 다 적었어요, 당신에 대한. 기분이 좋습니다. 기분이 좋아요. 이 형. 야, 머리 손질 필요하신 분 오세요. 어, 와, 요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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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야, 이거 어떻게 요냐? 아, 이거 안 써봤어. 요요 완전 잘하는데. 아, 자, 이제 집중하세요. 집중하세요. 자, 아, 여러분, 집중하세요. 자, 큐 할까요, 이제? 오케이. 자, 레디. 앤 플레. 액션. 게임으로 가요. 오랜만에 모이셨네. 시작이에요? 네. 전 게임 사장. 아, 판다니까요. 좀 풀어라. 치우세요. 손 치우세요. 아이고. 아, 오디션에 나가야 되는데. 아, 나 지금 이럴 수가 없어요. 빨리 게임하러 가야 된다니까. 머리나 한번 새끈하게 만져주세요. 내가 너 배우 되게 해줄게. 오케이. 최고의 오디션. 좋다. 예. 그리고 지금 다이아몬드로 만든 황금 비석을 깨뜨렸어. 다이아로. 다이아몬드로 만든 황금 비석이 아닙니다, 부자님. 부자님. 아미밤으로 만든 아미밤 비석이에요. 지금 뭐야? 아미로 만든 아미밤 비석이라 그 상당히 샤이닝하고. 에밀레룸이야 뭐야? 여러분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난 뭐 우리 한번 오늘 4시에 그... 애들 수금하러 가야 된단 말입니다. 네? 애들 수금을 해요? 10원씩 받아가지고. 아, 갑자기 굴러들어오더만 약간 이상해. 다시 또 눈깔 사탕 사 먹으려고 그러지? 지금 시대가 70년대인데 이러고 있을 것 같은 거 아십니까? 미래에 본 거지. 야, 이렇게 하지, 이렇게. 공중전화사 그래, 돌려야지. 네, 첫 번째 상관 네. 장소인 이용화. 오케이. 이용 씨 혹시... 아, 우리 절친 호비가 요즘 바빠가지고. 아, 그러니까, 아, 이게 아미비석을 누가 깬 건지 에이. 좀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뭐, 미용원으로 뭐. 갑시다. 아, 바로. 이거 좀 수상해라. 뭐, 재촉도 하나요? 미용 어디, 어디야? 에? 자, 이발소랑 가봅시다. 네, 아, 나 게임하러 가야 돼. 아, 요즘 너무 나를 안 만나. 아, 요즘 대회 때문에 바빠가지고 잘 정리를 못했어요, 제가. 왜 바빴을까? 우리 민 선생님 아시잖아요. 저 왜 그렇게 바빴을까? 아, 우리 민선이야. 아, 가세요. 아, 이런 유치한 곳까지 아저씨, 들어가세요. 에이, 아, 이 범죄자 아저씨. 자, 깔끔합니다. 깔끔해요. 아, 뭐 깔끔해요. 뭐 문제 없어요. 네, 냄새. 네. 어, 아유. 여기 뭔가 바코드가 떨어져 있는데. 야, 우리 다 똑같죠, 뭐. 군인물 박물관 마을. 증거를 찾아봅시다. 증거. 어, 여러분, 네. 여러분. 네. 피가 묻어 있어요. 피가 왜 묻어 있을까? 어디야, 어디? 아, 제가 피가 묻어 있어요. 어, 피가 묻어 있구만. 아니, 제가 대회 연습을 하다가 다쳤습니다. 제가 이렇게 안 지워지더라고. 이거 립스틱 아니에요? 최엽 씨. 네. 아니, 이 미용업 씨. 네. 그 한번 열어 봐 주실 수 있습니까? 어딜요? 그 상처 그거. 이거요? 아니, 요거요. 너무 너무 잔인한 거 아니에요? 아니, 밴드, 밴드 한번 다쳤는데 열라고? 여러분들 범인을 찾은 것 같습니다. 아, 탐정님 이거 너무 하시네. 이거 에이, 너무 손목해. 너무 몰아가신다. 에이, 탐정님. 손목 한번 보여주세요. 손목. 에이? 야, 미용업 씨. 미용업 씨도 이 차다 좋아하는 건가? 아유, 진짜. 선생님, 이 선생님. 어? 나이가 많은 아미들입니다. 이거? 나이가 잠시만. 많은 아미들입니다. 잠시만. 이거 아미 아니에요? 여러분, 잠시만. 아유, 주먹. 네. 주먹. 네. 주먹. 방금 정전이 났는데. 네. 아미 비석에도 정전이 나고 난 네. 후에 일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저기 스태프분이 잘못해서 그런 거야. 잘못 스위치를 누른 거예요. 그렇게 하자. 어?
재혁 씨 이거 뭡니까? 에? 이거 비석을 깰 때 쓴 도구 아니에요? 헤어 드라이기예요. 재혁 씨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회에 나갔다고 하셨는데요. 네. 대회에 왜 나갔죠? 대회를 왜 나갔냐? 모든 미용사의 꿈이 한 번씩은 그런 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해보는 게 꿈이 아닌가요? 요즘 벌이가 부족하셨나요? 벌이가 부족하다고요? 박 대장. 예? 아니 컨셉대로들 하세요. 탐정은 저예요. 컨셉대로들 하세요. 컨셉대로. 얼마 보도도 안 하는데 이 친구 정말. 근데 어떻게 피 묻은 보자기가 힌트가 되지? 수건이? 피 묻은 수건이 힌트가 되지. 왜냐면 비석을 부시고 피가 났을 거 아니야. 아, 그래서 손목에. 그치, 그래가지고. 아, 그래서. 그래서 저 밴드를 열어봐야 돼. 난 진짜 탐정 못하겠고. 미영업 씨. 미영업 씨. 네. 언제 손등 다치셨습니까? 아, 민사진 씨. 우리 이러기야? 네? 우리 한번 물어나 봅시다. 왜, 왜 손등을 다치신 거죠? 손을 제가 어제 연습을 하다가 다쳤습니다. 몇 시가량 연습했어요? 12시 정도에 연습을 해가지고 12시? 네. 저녁 12시입니까? 오후죠, 오후죠. 오후 12시? 왜 그러면 그 전에 안 계셨던 거죠, 미용실에? 여러분 컨셉질 좀 그만하고 찾으세요. 은 색깔 상 밑에! 어? 그 뒤집어. 어! 아니! 아이. 어! 아니! 아이. 미용업의 일기장. 일기에는 거짓이 없다. 잠깐만요. 이게 왜 있는 걸까? 이거 오디션 하는 사람이 한번 읽어주시죠. 1900땡땡년 6월 13일 대상 미용업. 미용업 대회 1등을. 아, 제가 또 대회에서 1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어? 네, 아, 고마워요. 네. 자, 이게 다예요. 아, 그, 저 봐요. 저. 찍어놔야 돼, 이거. 이거는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한. 무슨 소리예요? 아니, 일기에는 거짓이 없다고 아니, 적혀 있긴 합니다. 아니 축하도 못 해줄 망정 지금. 에? 민사진 씨. 미영업 씨. 이게 섭섭해. 우선 축하드립니다. 아 고마워요. 아 열심히 했어요. 이게 다친 거 보여요? 다친 거? 일단 축하드려요. 네, 다친 거 보여요? 아 이런 데 붙어있구만. 우리의 힌트 그럼 두 개는 찾은 겁니까? 저 피 묻은 수건이라? 그렇습니다. 수건에다가. 아 심란하구만. 뭐 어때? 뭐 좀 탓하셨어요? 뭐요? 자, 선생님들 저희 한 가지 안 여쭤본 게 있습니다. 네. 혹시 그럼 어제 7시 정전될 때는 무엇을 하셨나요? 정전될 때 우리 민사진 씨 갔는데 없더라고. 아니, 내가 대회를 1등을 했는데 우리 또 중마고우잖아. 네. 어? 같이 이렇게 좀 같이 좀 화려하게 파티를 하면서 내 상과 같이 이렇게 사진도 찰칵하고 싶어 갔는데 없더라고. 제가 7시경 집에서 뉴스를 시청하고 있었습니다. 찾아왔다고요? 예? 어이 말이 서로 안 맞아? 잠깐만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집에서 7시경 뉴스를 시청하다가 오후 9시경 술이나 한잔 하려고 미용실로 갔으나 불이 꺼져 있었어요. 서로 엇갈렸다는 말인가요? 저는 이쪽으로 가다가 갑자기 정전이 되더라고. 그리고 10시경 저는 잠들었습니다. 의심스러운데 우리 사이에 너무 의심스러운데? 그나저나 다른 하나의 힌트는 또 어디 있는 겁니까? 영업 씨! 네. 부인입니까? 아, 이쁘시군요. 네, 팬이에요. 영업 씨! 네. 내일 3시 예약됩니까? 예? 네? 아, 그치, 우리 밥상 머리가 많이 해주니까. 영업 씨! 바보 씨! 이 신발의 주인 누구입니까? 예? 이 신발의 주인 누구입니까? 아, 제 와이프예요. 아, 그렇군요. 네. 아, 여러분, 결혼은 어떠세요? 좋아요. 아, 예. 네. 이 장갑이 아주 의심스럽군요. 주민 여러분 여기 이따가 보이시겠죠? 아주 헐어 있는 장갑이 있습니다. 어? 증거 채택. 장갑이 저 자전거에 걸려 있었어요. 네, 자. 그 장갑이 마치 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거 비석을 만질 때 같은 그런 장갑이에요. 여기 뭐 자 이거 뭐 종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영탄에 종이가 여기 있다고요? 종이 있잖아요 여기 위에. 어? 야 씨. 들어왔죠. 그냥 뭐 종이 아니야? 뭐야? 뭐야 그 영탄 뭐예요? 그 영탄을 꼭 빨리 열어봐요 빨리. 소식통이긴 한데 대체 그 소식들을 어디서 듣는 건지 도통 모르겠네. 소식통이긴 한데 소식통이라면 대체 그 소식들을 다 어디서 듣는 건지 도통 모르겠네. 그 아이가 한 명이 아니라는 뜻이. 난 박 대장한테 많이 들어. 박 대장 수상해. 많이 얘기해 주시나요 혹시? 아니 나는 일단 박 대장이 되게 수상하다니까? 저는 많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어디서 굴러 들어와가지고 이거 지금. 다 알아서 어련히 알게 될 터이니 다음 장소로 넘어가시죠. 왜 이 장소를 도피하려고 하는 거지? 기분이 좋기 때문입니다. 너...
민윤기 씨 수상합니다. 하, 저는 결백합니다. 민사진 씨 수상합니다. 제가 증거를 수집하고 있는데 무슨 수상... 사진을 왜 찍죠? 왜 본인이 찍기 시작했죠? 먹고 살라고요. 거리가 부족했나요? 맞습니다. 아니 그래 어제 여기로 올려다가 갑자기 정전이 되더라고. 왜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네. 우리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현장을 둘러볼 수 있는 건 15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 서둘러. 자 스피드하게. 네, 서둘러 찾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15분 스타트. 자 느낌 있지 않습니까? 그 카메라 많이 많이. 잠깐만 우리 민사진님. 네네네. 어제 뭐 했다고요? 한번 좀 싹 읊어주세요. 아니, 오전 8시경에 일어났습니다. 네. 어? 아니, 오전 8시경에 일어났습니다. 네. 어? 뭐야? 찾았습니다. 어? 찾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힌트를 찾았습니다, 주민 여러분. 네. 가끔 아미비석 있는 쪽으로 출사를 나가는 것 같던데. 어허... 이걸 제가 찾았던 거는 누군가가 출사를 나간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어허... 아미비석은 근데 어디 있는 거죠? 가끔 아미비석 쪽으로 출사를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왜 출사를 나가셨던 거죠? 아미 밤 비석 같은 경우는 행운을 좀 가져다주지 않습니까? 이제 사진으로 많이 담아두려고. 사진으로 많이 담아. 열심히 하려고 하는 편이죠. 아 여튼 쭉 읽어주시죠. 뭐 아 그래 12시에 제이 없이 아 이발 없이에 이발소 갔는데 없더라고. 뭐 하셨어요 그때? 대회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렇구나. 네. 근데 거기서 창밖으로 박 대장이 지나가는 거 봤습니다. 박 대장이 어디... 시경이죠 그게? 오후 1시경이요. 오후 1시에 어딜 지나갔다고요? 여기서 창밖으로 이제 박 대장이 지나가는 거 봤어요. 창밖으로 박 대장이 지나가는 거 저도 이 동네 온 지 며칠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바깥 거리를 오후 1시면 어디야? 너무 이른 시간 아니겠습니까? 일기장을 어디로 숨겼습니까? 민사진 씨! 여긴 왜 카메라가 있습니까? 사진관이니까요. 사진관이니까요. 아니요. 일기장이 없어요, 일기장이. 70년대 왜 고프로가 있냐 말입니다. 현장에 들러오세요. 저는 결백합니다. 여러분, 일기장이 없습니다. 저는 굉장히 결백합니다. 자, 비켜보시게나. 못 찾겠다. 깨꼬리. 아이고 정말 잠깐만 수상합니다 이 사진들 아, 수상합니다 이 사진들에 수가형이 있는데 제가 이제 출사 나갔을 때 연탄 출사 나갔을 때 이제 전시관 여기 다른 사진을 한번 쳐다보시죠 여기 사건 현장에 여기 있었어요 여기 이게 뭐예요? 여기 이게 아미원 비석이잖아요 비석이 있던 곳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출사를 나간다고 여러분 일기장이 없습니다. 천천히 둘러보세요. 일기장 있으니까. 와 이거 집중해도 모자랄 판에 애들이 여기저기서 떠들어대니까 하나도 모르겠어. 탐정님 일기장을 찾아주세요. 아미비석 어디 있습니까? 어? 우리 탐정이 아무것도 못합니까? 피를 쏟았네요. 탐정이 능력이 없습니다. 피가 아닌데요? 피가 아니라니요. 누가 봐도 피입니다. 피 아닙니까? 정게임씨. 범인입니까? 내 말에 동의하세요. 전 당신이 찾았어? 아니 잠깐만! 왜? 대장이... 여러분들 뭐야 보세요! 아니 김태형이 진작에 찾아놓고 나한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러면서 비밀스레 다녀오는데! 뭡니까? 아니 김 부장님 어디 계셨어요? 어디 계셨어요? 왜 증거 인멸하려고 했죠? 찾으면 빨리 가져오세요! 빨리 얘기하세요! 개인전인 줄 알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찾았으면 진작 말을 해야 안 찾을 거 아닙니까? 개인전인 줄 알았습니다. 김 부장님 왜 숨기셨어요? 봐봐요 저는 뉴스 7시 뉴스 보고 있었다니까요 7시가량에 왜 돈이 많습니까? 일기에는 거짓이 없다. 이거는 그러면 알리바이가 입증이 되는 거거든요? 저는 7시가량에 7시에 뉴스를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정전이 된 시간이 단 1분이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7시 뉴스를 1시간 동안 한 거 아닙니까? 이럴 수도 있습니다. 아미비석 여기 1분 거리입니까? 아미비석을 찾으러 가면서 말씀하세요. PMP로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왜 혼자 보고 있었나요, 저거를?
저기 가서 말씀하세요. 개인적인 줄 알았어요. 이거 까보세요. 왜 혼자 자신 있으면 까보세요. 이거 파란 색깔 까보세요. 왜 혼자 하고 있습니까? 같이 깔 수 있습니까? 전 깔 수 있습니다. 전 깔 수 있습니까? 까면 안 돼요. 바보야. 역시 그래서 전 동네 바보입니다. 위반입니다. 역시 바보가 만졌어요. 우리 여러분 넘어가시죠. 일단 힌트 다 찾은 것 같으니 넘어가시죠. 넘어가시죠. 세 가지를 찾지 않았습니까? 게임장. 아, 저 컴퓨터 게임장입니다. 전 게임 씨. 자, 전 게임 개발과 두뇌 개발에 좋은. 아, 게임장이에요? 예. 그렇죠. 정국 씨. 아, 네. 이거. 정국 씨. 네네네. 당신은 어젯밤 7시에 뭘 하고 있었습니까? 저는 게임을. 네. 요즘 저 박대장 저 친구가 네. 내 기록을 다 깨고 다닙니다. 네. 그래서 몰두를 해야 돼서 게임을 했습니다. 잠깐만 봅시다. 증거를 한번 찾아봅시다. 증거. 잠깐만요. 나 우리 전 게임님한테 물어볼 게 하나 있어. 전 게임이 어제 5시에 어디를 갔었어요? 제가 아미 비석으로 향하는 우리 전 게임님을 좀 봤어요. 제가 5시에. 사실 저에게 좀 사정이 있습니다. 무슨 사정이 있나요? 요즘 박대장 씨가 기록을 다 깨고 다닌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뭐 어떤 기록이요? 게임 기록을요. 제 기록을 다 깨고 다닙니다. 근데 아무리 게임을 해도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24시간 풀 가동을 했죠. 게임을 열심히 했습니다. 다시 어디 갔냐고요? 7시에 뭘 했다고요? 왜 5시에 비석으로 향했냐고요? 소원을 빌러 갔습니다. 이게 어디 가서 나와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원을 하고 돌아오던 도중 박대장을 봤습니다. 저도 막대장을 봤어요, 한시에.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원을 빌고, 소원을 빌고 게임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정전이 일어났어요. 몇 시에요? 7시. 7시. 2층에도 카메라가 있습니다. 어, 팩맨이. 선생님. 그럼 2층에 뭔가 있다는 뜻인데? 2층에. 적어도 한 개는 있다는 뜻이죠. 뽑기.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찾았어요? 우쳐놨습니다. 잠깐만. 아니 이거. 어? 벌써 제가 다 밑에 다 봤습니다. 찾았어요? 아 분명 이틀. 쌍화차. 아니 이런 책 사이에 분명히 있을 것 같다는. 내 일기장은 어디 나왔다? 야 아무것도 못 찾으셨죠 지금? 왜 뭔가 이 힌트로. 야 아무것도 못 찾으신 거죠? 네. 아 이럴 수가 있나? 아니. 어? 찾았다. 어떻게 찾았어요? 어디, 전 어디? 게임의 일기장. 선생님. 어디에 찾았습니까? 1등. 1등? 그렇습니다. 1등? 왜 1등인 거죠? 아, 전 게임 사장님? 박 대장이가 요즘 저희 게임장에 와가지고 기록을 계속 갱신해가지고 고인물이군요. 제가 1등을 잡아야 돼서 전 게임을 열심히 하고 있었던 도중이었죠. 7시에 게임을 열심히 하고 계셨군요. 제가 6시에 두더지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7시에 정전이 났는데요? 7시에 정전이 났어요. 어? 두더지 게임을 하고 있는 거죠. 두더지 게임에 그럼 뭔가 있지 않을까요? 아까는 게임은 어디요? 뭐라고 두더지 게임을 있네. 하고 있었다. 두더지 게임을 하고 있었다. 6시에 두더지 게임을 하고 있는 도중 7시에 근데 방마다 힌트가 3개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맞습니다. 왜 우리 자꾸 일기장만 자꾸 나가는 거죠? 다 깨면 뭐가 나오나요? 봤나? 그렇지. 아하이 참. 아 그 힌트 같은 거 없어요? 그 카드 같은 거 나온 거 없어? 카드 아직 못 찾았어요. 증거가 어? 여러분들! 아니, 여러분들! 아 방금 음이탈이 났습니다. 이걸로 부신 거 아닙니까? 망치? 이걸로 부신 거 아닙니까? 망치? 두더지 게임? 피가
근데 아미밤이 비서인데 왜? 너는 게임을 하고 있었다. 왜 피가 묻는 겁니까? 죄송한데 이거 그냥 저거 빨간색이 묻은 거 아니야? 왜냐면 아니 자 찍겠습니다. 아니, 하나 둘 셋. 이건 좀 어이가 없습니다. 아니 망치가 여기 왜 있는 거야? 근데 갑자기 이게 왜 살인 사건으로? 아니 그리고 거지? 여기랑 여기로 사람을, 때리지 여기로 하지 않았잖아. 저는 사람을 때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비석에서 피가 나올 리는 없잖아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억지입니다. 일단 뭐 증거는 다 찾은 것 같고 왜냐면 저 망치로다가 했을 확률이 꽤나 높으니까. 네 여러분 제가 특급적으로 알릴 사실이 있습니다. 네. 제가 사실 증거인멸했지. 아닙니다. 집으로 7시쯤 귀가를 하고 있었는데 전 게임실에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7시쯤 귀가하고 계셨고요. 네. 그때 마주쳤는데 인사를 전 했더니 전 게임 손님을 만났다고요? 저는 아까 분명히 두더지 게임 하다가 아니요 전... 아니요 저는 5시쯤에 그 박대장 게 박대장 일단 내 얘기부터 할게요. 말 끊지 마세요. 빨리 얘기하세요. 마주쳤는데 정게임 씨가 인사를 받지 않고 호다닥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아니 정게임 씨가 좀 의심스러운 게 아미비석으로 향하는 것도 제가 봤고 왜 그때 저랑 인사를 받지 않고 집으로 도망가셨죠? 제가 의심을 받을까봐 네? 솔직히 자리를 피하고 싶었습니다. 왜 의심을 받을까봐 피했다고 생각을 하시죠? 왜냐면 의심을 아니 잠깐만 7시에 뭐 하셨다고요? 7시에 정전이 일어났고요. 제가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5시에는 제가 아미 비석에 가서 예. 소원을 빌었습니다. 소원을 1등을 빌었... 하고 싶어서 오케이 그러면 근데 왜 제 인사를 받지 않고 도망갔죠? 근데 그 뒤에는 내가 아미 비석에 갔다 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 뒤에 아미 비석이 부서졌기 때문에 나라고 의심받을까 봐 저는 도망을 가려고 잠시만요. 했었습니다. 잠시만요. 갔다 왔는데 아미 비석이 부서진 걸 어떻게 알았죠? 어떻게 알았죠? 다 알고 계셨잖아요. 가기 전에는 안 깨져 있었나요? 안 깨져 있었으니까 제가 소원을 빌었겠죠. 그러니까 빌고 소원 빈 왔는데... 증거 있어 증거. 증거 없습니다. 있어. 증거 없습니다. 하지만 소원을 빌어서 그래서 제가 의심받을까 봐 도망을 가려고 했던 거예요. 하지만 다시 돌아왔습니다. 떳떳하다면 도망갈 필요가 없지. 그래서 의심을 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무서웠어요. 잠깐만요, 여러분 힌트는 세 가지입니다. 일기장 있고요. 일기장 나왔고요. 보라색 카드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냥 물건적인 네. 힌트입니다. 아니 근데 보라색 카드 나왔어 지금? 뭔 안 아니, 나왔어요. 안 나왔어. 지금 찾아야 돼. 일기장만 나왔어요. 떳떳하니까 얘기를 해도 되겠군요. 여러분 찾았습니다. 뭐죠? 찾았습니다! 여기 카메라가 달려있었습니다! 보시죠! 말도 말아요. 마을 전기세를 이 집 사장이 다 써먹는다니까. 오히려 정전을 냈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사장이 다 잡아먹는 거 아닙니까? 저는 정전을 내고 그냥 부신 거구만. 네?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아니, 저는 게임을 1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게임장을 24시간 불가동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속 소원을 빌고 다니는 겁니다. 오케이, 정답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장소로 넘어가시죠. 일단 힌트는 다 찾은 것 같습니다. 하나 못 찾은 거 아니야? 하나 못 찾았구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들러보시죠. 이거 뭡니까? 어? 어? 이 슬리퍼 뭐죠? 어? 어? 이 슬리퍼 저는... 뭐죠? 전 게임 슬리퍼 뭐죠 이거? 아 저는 이 신발을 신고 성원을 빌려갔습니다. 어? 어? 잠깐만 그 사진 가져와봐. 그 현장 아니, 사진 현장 사진. 뭐 보입니까? 전혀 완전히 다릅니다. 아 힌트는 다 찾은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 이거 사진 찍으십시오. 저희 별장 갑니다. 슬리퍼. 오케이 족적 발견. 오케이. 자 다음으로 하시죠. 알겠습니다. 이 신발은 찝찝하고만. 가시지요. 아. 왜 부셨을까? 왜 부셨을까? 누구 집입니까? 저도 의문입니다. 이게 누구야? 이유가 있을 텐데. 누구 집이야 여기? 어서오세요. 여러분이 일용하시는 저의 극장입니다. 오! 왜? 뭔가 찾은 것 같은데? 어, 찾았다. 김부자 씨에 대한 정보가 아무것도 없네. 미안한데 그러니까. 노코멘트입니다. 김부자 들어봐야 돼.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났어요? 7시에 기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카메라가 여기 비추고 있는걸요? 그럼 뭔가 의심스럽습니다. 어? 보라색 힌트를 찾으셨습니까? 어, 찾았구만. 있으라고? 뭐야, 수사 중 출입 금지. 냅둬 봐. 사이즈가 똑같은데요? 눈 감아, 눈 감아. 눈 감아. 뭐냐, 와.
만약에 내가 이걸로 죽으면 진짜 서운해요, 형. 진짜. 덤피야, 네가 제일 잘하잖아. 나는 돈 필요 없습니다. 그냥 게임만 쓰면 돼요. 이분이 만약에 시민이면 우리 이제 다 지는 거 아니야? 이 사람만. 도전까지 끝까지 하네. 이 사람이네. 도전.